네,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요. 우리 염승원 이사님 얼른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장을 우리 넓기가 싫은데 주식시장 두려운 마음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아마 오늘 장을 더 두려워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예상 가격이 코스피, 코스닥 1% 후반대 다 마이너스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뭐 사실 이제 뭐 금요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똑같아요. 급락했다가 장중에 좋은 뉴스 나와서 반등하고. 그러니까 정프로가 아침에 진행할 때는 죽을라 그러더니 저녁에는 또 살말 가져가지고 좋다고 또. 네. 반복이야. 이게 뭡니까?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어제로 다시 돌아왔어요. 어제도 1.6이었어. 아, 2,690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원위치 된 거죠. 어제 오른 만큼 다시 원위치 됐고, 뭐 이유는 이제 다들 많이 아실 것 같고, 이제 관건은 내일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국무장관 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제대로 열릴 거냐. 아직 뉴스가 나온 게 전혀 없어가지고 예정대로 열리면 좀 리스크가 또 완화될 수 있어요. 사실 협상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마저 취소되면 또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뭐 우리가 그런 뉴스들 보고 좀 판단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되돌렸던 만큼 오늘 오전에는 다시 한번 좀 충격을 받아서 네. 2000 지금 700이 깨진 상태에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네. 가까이 마이너스. 그래서 어제 이제 올라갔던 폭을 다 되돌리면서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는 2,698포인트 정도에서 시작을 네. 할 것으로 9시가 네. 됐습니다. 이제 호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삼성전자가 1.6% 정도 지금 하락세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네이버가 2% 정도 또 밀리고 있고 뭐 대부분의 시총 상위 기업들이 1에서 2% 가까이 좀 하락세를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막판에 반등했던 폭은 그냥 다 되돌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수 나왔는데 코스피는 2,705에서 시작했습니다. 38포인트, 네, 1.4% 정도 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6포인트, 1.89%, 2% 가까이 일단 양시장 모두 다 급락세로 지금 출발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오른 기업은 뭐 거의 유일하게 SO1만 정유주, 지금 국제유가 올라가고 있어가지고요. 네. 0.6% 반등을 했고 일부 방어주죠. 뭐 KTNG, 또 비철금속 관련주인 고려아연 정도가 좀 낙폭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외에는 다 빠졌는데 일단 삼성화재가 오늘 출발이 가장 안 좋은 게 좀 실적도 안 좋았는데 주주 환원 정책이 좀 미흡하다라는 좀 내용들이 좀 있었나 봐요. 어제 IR에서. 네. 그래서 이제 배당에 대한 좀 실망감으로 오늘 주가가 한 4%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 LG화학이 오늘 3% 이상 빠지면서 60만 원이 좀 이탈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뭐 금호석유, 뭐 NC소프트, 대우조선해양 이제 전반적인 기업 뭐 시총 상위 기업들이 다 그러네요. 2% 이상씩 지금 좀 충격을 좀 받는 엔솔도 어쨌든 신저가 치는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그 어제 이제 메리츠 화재가 또 자사주 매입 또 공시가 좀 있어가지고 오늘도 한 5%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요. 천연가스 관련주죠. 한국가스공사가 1.5%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거의 그냥 다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44포인트 정도 내려선 상황이고 1.6% 하락을 했고요. 하락 종목이 지금 현재 800개 정도 되고 상승 종목은 한 60개 좀 그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1.6% 좀 빠져 있는데 하락 종목이 1,326개나 될 정도로 뭐 거의 전 기업이 그냥 다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와중에도 좀 올라가는 기업은 지금 테스나하고 네페스 정도가 좀 올라가는데 테스나는 그 어제 아직은 이제 단독 기사니까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두산그룹에서 네. 인수한다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테스나에서는 공시를 통해서 검토 중이다라고만 좀 답변을 했고 아직 미확정이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좀 확정될 때까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JYP, DOU 요 정도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터주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주가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디오유? 네, 디오유도 오늘 네, 디오유, 플러스 하이브도 약간 지금 모릅니다. 네, 네. SM 뭐 이렇게 YG도 거의 안 빠졌고요. 네,
그래서 엔터주들은 이 네 개 회사가 모두 다 좀 강부합 정도 지금 네.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그 나머지는 뭐 다 안 좋습니다. 한 2% 이상씩 뭐 에이스테크. 근데 지수는 1.3이니까 뭐 빠지긴 많이 빠지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화면에 나오는 분위기는 더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지수는 1.38이란 말이에요. 네, 지수는 말이야. 그렇게 뭐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버텨는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또 2,700 깨서 급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들 하셨는데 어제 아침 분위기하고 거의 흡사한데 네. 어제처럼 한 많이 빠진 기업이 한 2~3% 정도 네. 좀 덜 빠지는 기업이 한 1% 정도 내외에서 일단 좀 움직임이 나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폭락이다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요. 일단 이제 근데 고루고루 빠지는 거 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그냥 다 빠지고 있다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슬슬 이제 시초가 대비해서는 조금씩 회복을 하는 개별 네. 종목별로 네. 이렇게 일부. 이제 진행이 되고 네. 있고 또 아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현재 그리고 수급 상황은 외국인 투자들이 389억 정도요. 일단 매도를 하고 있고 반면에 코스닥은 400억 정도 순매수를 지금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코스피 쪽에서는 거의 뭐 전 업종을 그냥 다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관 투자도 한 200억 정도. 근데 매도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선물 쪽에서는 일부 좀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전 수급은 뭐 그렇게 아주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아직은 좀 제한적인 수급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고요. 섹터로는 오늘 그 자전거 관련주들이 조금 강한 편이고요. 자전거요? 네, 자전거 쪽이 좀 오늘 근데 사실 자전거 쪽이 이게 섹터가 좀 분류가 좀 이상하게 돼 있긴 한데 여기 물론 삼천리 자전거도 있는데 여기 이제 빅텍이라든가 석유 기업들이 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약간 전쟁 섹터들이 좀 일부 들어간 게 좀 있어가지고 에이. 그래서 이걸 좀 자전거로 좀 보시지는 마시고 우크라이나 전쟁 수혜주들이 좀 움직인데 빅텍이 대표적인 그 방산주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6% 오르는데 그 영향이고 천연가스 관련주들 뭐 대성에너지나 이런 도시가스 업체들도 오늘 주가 굉장히 센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또 곡창지대다 보니까 사료 기업들이 다시 주가가 지금 급등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철금속 가격 오른다 보니까 비철금속도 괜찮고 대한제강이 어제도 급등했는데 오늘도 한 4% 철강에서 이 제강 업종들이 좀 상당히 좋은 철근 쪽이 좋은데요. 네. 어제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공시가 좀 나와가지고 오늘도 상당히 좀 주가가 견조한 것 같습니다. 그 업종들 제외하고는 이제 다 하락을 하고 있고요. 뭐 해운 업종이라든가 반도체 뭐 또 농업 업종이라 여름 관련주라든가 뭐 면세점, 뭐 통신 뭐 할 것 없이 거의 좀 많이 빠지고 있고 가장 섹터로 많이 빠지는 거는 원자력 발전소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지는 편이고 IT 대표 기업들도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한 2% 정도 빠지면서 일부 원자력이 많이 빠져요? 원자력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왜 빠지지, 원자력은? 좀 일부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뭐 자동차 대표주도 사실 현대차 기아가 러시아 좀 비중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 1등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러시아 네. 쪽에서 굉장히 아 유럽 쪽에 뭐 1등 하는 나라 많죠. 예. 네. 근데 이게 또 루브라 가치가 폭락을 하면 이제 또 실적에 좀 악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오늘 약간 뭐 급락은 아닌데 한 1~2% 내외 정도로 지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전쟁과 관련돼서 수혜업종 제외하고 음흠. 일부 엔터주 제외하면 거의 그냥 대부분은 좀 하락을 하고 있다. 네네. 네.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 공포가 지배하는 시황은 아니군요. 네, 그러네요. 코스닥 기준 네. 1.2% 정도. 사실 코스닥은 어제 드라마틱하게 반전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런 거 대비하면 이거 뭐 5~6%지만 폭락하고 그런 장은 아니고요. 네. 일단 이제 1~2% 정도인데, 근데 이제 좀 답답한 건 이게 전쟁 뉴스에 따라서 이게 춤을 춰야 되니까 참 그게 이제 예측도 좀 불가능한 상태고 대응이 좀 어렵다는 게 좀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죠.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래도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네. 일단 이제 여기에 만약에 뭐 미국이나 유럽이 갑자기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버리면 전면전인데 아직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우려감은 완화됐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또 이렇게 질질 끌면 또 유가나 천연가스에 영향을 주니까 어쨌든 굉장히 좀 피곤한 장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현재 시장 상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낙폭은 줄었습니다. 코스닥 1.2 그리고 코스피가 1.4% 정도 마이너스 상황이고요. 물론 전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낙폭이 아주 크진 않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쭉 네. 고루고루 네. 고루고루 하락 네. 하는 거죠. 네. 시초가에서 뭐 더 밀리진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리포트들 보면서 계속해서 예. 네, 예, 뭐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이제 조선업종이 그 삼성증권의 한영수 연구원님이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조선주 이제 보고서를 썼는데요. 최근에 그래도 시장이 좀 부진한 가운데도 조선주가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주가가 빠지진 않고 굉장히 거죠.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예. 일단 최근에 운임지수도 크게 안 꺾였지만 이 신조선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좋은 모습이고 그리고 러시아가 사실 주요 에너지 생산국이자 수출국인데 해상 의존도는 뭐 운송보다는 이제 그 파이프라인 통해서 하다 보니까 네. 해상 운송 의존도는 생각보다 좀 높진 않다.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이런 이슈가 에너지 가격 강세를 일단은 유도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려는 수요도 좀 존재를 해서 최근에 운임 지수는 좀 견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그 예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해서는 이제 LNG 관련 설비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러시아가 뭐 전 세계 천연가스의 16.5%를 담당하고 있는데 LNG 네. 수출 시장에서는 비중이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파이프라인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향후에 좀 유럽 국가들이 이제 러시아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LNG 수입 비중을 좀 늘리지 않을까 이런 좀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LNG 선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은 분명히 좀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러시아로부터 좀 수주한 물량들이 좀 일부 있어요. 우리나라 3사가 한 7척 정도를 지금 수주를 해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취소된다는 건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야 뭐 예. 지금 뭐 러시아 이제 외환 보유고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건실한 예. 상황이니까 역대급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예. 근데 이제 혹시라도 만에 하나 수주 취소가 발생하더라도 워낙 지금 시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바로 다른 물량으로 대체를 할 취소하면 수가 바로 다른 데서 네 예, 들어오죠. 찜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 배 만드는 슬롯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미리 선주문을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못 팔아서 그런 때는 아닌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오히려 이런 지정학적 요인이 그 향후에 LNG 비중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는 사실 조선주 중에서 LNG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저 파이프라인 저거 위험한데라고 자각을 하고 네. 아 그러면 저기 뭐 카타르나 바레인이나 뭐 이런 데 실어 와야 되겠네 하고 네. 발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란 제재가 풀리면 되게 이게 좀 약간 또 달라질 수 있는 게 이란도 천연가스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이제 유럽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아지는데 이란은 또 비교적 가깝잖아요. 네. 유럽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조선과 관련된 뉴스도 여기 나와 있는데 카타르가 LNG선 1차 발주 물량을 원래 16척 정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20척으로 늘리는 걸 지금 고려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 7년 만에 정규직 생산직 채용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제 업황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정규직으로 이제 공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선 업황 자체는 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나왔던 것 중에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조철희 박성웅 연구원님이 이제 폴더블폰 이제 좀 다시 봐야 된다. 작년에 한번 좀 반짝했다가 주가들이 좀 내려왔는데 일단 올해도 좀 삼성전자가 질주하지 않을까 그런 좀 내용이고요. 21년도 글로벌 폴더블폰 추정 출하량이 850만 대로 214%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850만 대 중에서 삼성 게 800만 대 정도. 나머지가 이제 중국 업체들 거. 삼성만 한다는 얘기죠. 네, 거의 그냥 삼성만 다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올해는 추정 출하량이 1,750만 대로 추정을 하는데 예. 그 중에 삼성 게 1,650만 대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노트 시리즈 없애면서 어쨌든 이제 폴더블 폰에 집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아마 좀 잘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애플은 아마 24년도에 아마 진출을 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애플도 들어올 걸로 많이들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삼성전자 외에 좀 경쟁사가 없는 이유가
이 폴더블폰 전용 디스플레이하고 그 힌지 있잖아요. 이렇게 접는 네. 거. 예. 그 부품을 만드는 게 너무나 어렵대요. 이게 하드웨어 제작 난이도가 다른 스마트폰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 업체들이 진입하기가 사실 좀 쉽진 않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성 위주로 계속 좀 성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제로 폴더블폰 관련주들 실적도 괜찮게 나온 거는 같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네. 그래서 폴더블폰 관련주들 제가 뭐 기업명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한번 보고서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유안타에서 오늘 나온 보고서인데 네. 그래도 이게 좀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애널리스트가 유안타 애널리스트들이 그 업종별로 좀 러시아 영향이 좀 있을지 그래서 그것만 좀 몇 개만 중요한 것들만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김용우 센터장도 뭐 얘기하셨지만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 차질이 있을 수 있어서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런 좀 내용이 일부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뭐 러시아 쪽 비중도 얼마 없고 생산도 그쪽에서 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네. 디스플레이 또 2차 전지도 마찬가지래요. 공장들이 뭐 폴란드나 이쪽에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뭐 전쟁이 확산되지 않는 이상 영향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휴대폰 쪽은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고 김용우 센터장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부품 수급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부정적이고 정유사 입장에서도 큰 영향 없고요. 석유화학도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 그리고 비철금속은 좋다고 합니다. 이제 광물 가격이 튀니까 좋을 수 있고 여기 자동차도 나와 있는데 자동차는 당연히 조금 부정적일 자동차 영향 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건설 쪽은 작년 말에 DLNC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러시아에서 수주 받은 게 하나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이제 야, 수주 어제 받았는데. 저 지난주하고 어제까지 DLNC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만천 아 11만 원대에서 12만 원 중반대까지 네. 나흘 연달아서 한 10% 네.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죠? 이게 이제 이란 수혜주로 부상이 돼가지고, 예. 근데 이제 요 물량이 뭐 취소 안다면은 뭐 일단 다행인데 어쨌든 이제 계속 건설 쪽은 그 러시아 수주 부분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할 말은 조선주 말씀해 주셨는데 현대중공업이 양전하는 상황이네요. 네. 보합까지 왔고 플러스 전환하는 그런 네, 모양이 맞습니다. 나오네요. 그리고 음식료 쪽은 약간 부정적이고요. 밀값이 올라갈 수 있어서 네. 부정적이라고 하고 있고 뭐 유통이나 뭐 금융 쪽은 큰 영향 없고요. 증권 쪽은 조금 이제 위험 자산 회피 현상이 생기니까 좀 부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주 뭐 민감한 업종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자동차나 휴대폰 쪽이 조금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 정도 살펴보면 될까요? 네. 네. 현재 시장은 뭐. 아침 시초가 부근에서는 큰 그냥 그 부분이네요. 네. 아, 다시 좀 회복하다가 다시 조금 네. 빠지는 네. 그런 정도. 확실히 자동차가 영향권 안에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네. 물론 이제 현대자동차, 현대차가 어제도 아침에 되게 안 좋다가 오후에 올랐어요. 네, 왜 올랐죠 어제? 어제 오른 이유는 그 이제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미국이 이제 정상이다, 정상이다 한다는 뉴스가 이제 갑자기 떠가지고. 그렇군요. 10시부터 급반등을 해버리더라고요. 네. 삼성전자가 한 1.7% 시장 수준 하락세를 보이고, 네. 보이고요. 아니 그 예전에 그 질문 몇 개 올라선 맘스터치가 왜 딱 상폐하기로 결정하고 6,200원인가에 다 매수하기로 했잖아요. 뭐 상한가 줬던데. 6,000 얼마로 알고 있어요. 갑자기 상한가를 그래서 뭐 8,000 얼마까지 올라가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딱 6,200원 결정 났는데. 네. 아 이게 좀 투자 네.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알기로는 6천 원대 이거 상폐 이제 하면서 네. 지분은 다 확보한 거는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상장 폐지 요건은 갖춰졌다고 하는데 남아 있는 좀 물량들이 있잖아요. 그걸 네. 아마 맘스터치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장외에서 만약에 이제 상폐가 돼도 좀 더 매입을 해주겠다. 근데 그 가격에 대해서 좀 일부 오해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비싸도 그럼 사주는 건가? 맘스터치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일부 투자자들이 그래서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그 기사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 맘스터치가 만약에 사준다면 그 공개 매수가 있잖아요. 6천 원대 거기 이상으로는 사줄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제 올라갔던 건 비정상인 거죠 사실은. 그 방금 또 뉴스도 나왔는데 추가 주식 취득 계획이 또 없다라고 지금 나왔어요. 아니 그건 안 되지. 왜냐면 공개 매수 했는데 그러면. 아니, 그 가격에 장외에서 팔 수 있으면 공개 매수를 하나 안 하지. 이런 사람들은 있을 수 있나? 아, 나 그냥 맘스터치 주주할래. 아, 뭐 비상장 주식 예, 주주할래. 그냥 뭐 그럴 수 있죠. 그럼 맘스터치 계속 먹으면서.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건 본인 선택이죠. 본인 선택이지. 네. 통상은 그거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네. 네. 장애로 가면 이제 사실 이제 유동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니, 거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연락은 와요. 회사에서. 아, 주총 같은 거 할 때요? 주총 같은 거 할 때 네, 연락은 온다. 그런데 한 번도 간 적은 없지. 근데 맘스터치는 공개 매수하고 나서 주가도 올라갔고 지금 역사상 최고가 어제 찍었거든요. 역사상 최고가요? 네, 어제 김규식 변호사님이 그러잖아요. 맘스터치는 좀 특이한 기업이라고. 원래 공개 매수하려면 망가뜨린다 이거 주식. 그렇죠. 네? 아, 뭐 싸게 사야 되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공개 매수한 사례라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공개 매수를 하는 사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어제는 좀 약간 그 뭐 상가 관계 저도 좀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개 매수 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그 공개 매수 가격이 누구나 다 당시만 해도 그 발표 전만 해도 그 공개 매수 가격은 역사상 최고가거든요. 그렇죠. 가장 높은 가격이 사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회피한 건데.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들이 여하튼 정도에 따라서 틀리지만 네, 좀 약간 다를 수 있죠. 손해 본 사람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사상 최고가의 공개 매수 하는데. 야, 그런 경우도 나 처음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 그죠? 예. 원래 쭉 밟아놓고서 파시든가 아니면 상장 폐지할 거니까 통상 여롭거든. 아, 맛있나 봐 그게. 맘스터치요? 먹어봤어? 맘스터치 먹어봤죠. 많이 먹어봤죠. 그 처음 나왔을 때가 정말 그 이른바 우리 인터넷 흔히 하는 얘기로 해자라고 그러죠. 아주 해자로운. 아, 그 닭 그 허벅지살이 이만큼 튀김이 안에 들어가 있어갖고 와 이거 그 가격도 쌌어요. 한 3,500원인가에 거의 세트를 먹었으니까. 야, 이건 3,500원 세트 뭐야? 그러니까 이제 감자튀김에다가 콜라까지. 예. 물론 좀 이제 시간 전에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때도 다른 저 프랜차이즈보다 좀 싼 느낌이라서 아 좋다. 그래서 이제 자주 먹었는데. 아, 약간 요즘은 저 예전보다 좀 허벅지가 좀 얇아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예전엔 진짜 허벅지 이만했거든요. 네. 조금 그냥 그런 느낌, 개인적인 느낌적인 느낌이니까요. 육계를 이제 약간 연계로 쓰나 보지. 그러니까 닭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건지 약간 허벅지가 예전만 못했다는 느낌인지. 언제까지 먹어본 데 한참 된 거 아니야 먹어본 게. 먹어본 게 마지막으로 먹은 것도 그래도 한 1년 안쪽이에요. 에이, 그럼 얘기할 게 아니지. 그 1년이란 동안에 또 허벅지가 굵어질 수도 있잖아. 1년 사이에? 그럼. 아, 근데 아무튼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계속 확장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거 골목길 전략이라는 거 아니야? 맞아. 이면도로. 그래서 이제 약간 커피로 치면 이디야 같은 건가? 이디야. 이디야 있잖아, 이디야. 아, 이디야가 매장이 거의 두 번째인가 그랬죠. 스타벅스 다음일 거. 거기 전략이 임대료 싼 데를 들어가 가지고 하는 전략이거든.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맘스터치 이디야. 네. 아, 저랑 이제 비슷한 저 소감 말씀하시는 분이 많네요. 한 번도 안 먹어봤대. 한번 드셔보세요. 네. 맛있겠죠. 왠지 들어가면은 아니 맘스터치 딱 들어가는 순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버릴 것 같은 느낌. 아니 중딩들. 아 그러고 보니 참 우리가 맘스터치 광고를 했었네 그죠. 했었어? 아이. 아 심프로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맘스터치 저 28층에 아니 저기 그 19층인가 있을 때 네. 거기서 맘스터치 막 그 밤에 통닭이랑 새로 나와갖고 밤에 막 먹으려고 하지, 했잖아요. 아침에 안 했어. 아 참 섭섭합니다 진짜. 야 난 우리 광고주분들 전 잊지를 못해요. 네버 포겟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맘스터치 광고주님. 네. 그 치킨 정말 맛있습니다. 아, 콜라 없이도 먹을 수 있는 치킨 맘스터치 엄마의 손길 아,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먹으면 한숨 그런다고 광고 안 와. 네. 자 하여튼 오늘 아침은 이 정도로 그러면 정리하고요. 우리 네. 염승환 이사님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낙폭이 좀 더 많이 줄어들기를 기대하면서. 어떻게 됐어 지금 현재 조금 줄었어요 다시 코스피 1% 안쪽으로 들어오면 끝내자. 1% 안쪽으로? 코스닥이라도? 응. 알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1.13% 1.13이니까 곧 들어옵니다. 예. 네.
광고 듣고 오면 아마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래. 네. 자, 우리 염승현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